이게 감옥 가는 경우에는 그 사주 자체에 감옥의 상이 있다고 그랬죠, 또. 그래서 여기서 감옥의 상을 찾아보면 감옥의 상을 보면 우선 비겁이 왕하죠. 비겁이 왕하다. 이것도 뭐야, 또 비겁이 왕하다는 얘기는 비겁이 제압 수단이라는 뜻도 되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되느냐? 모든 암재를 취하죠. 왜 암재를 취하느냐? 이 개수는 축토나 진토에서 나온 거죠. 암장이죠. 무기압한다는 얘기는 뭐야? 암재를 취하는 거야. 암재를 취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것도 불법이다. 불법. 또 자축이 공망이죠. 그 다음에 뭐를 해? 흉살. 그렇죠. 흉살인 재를 취하니까 이것도 뭐야? 이것도 불법이다. 불법. 흉살인 재를 취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 다음에 축진. 이건 뭐야? 축진. 요거는 축진이라는 게 뭐야? 요거는, 요것도 뭐야? 요거 감옥의 상이죠? 신축, 진축 신유회. 그렇죠? 진축 신유회는 감옥의 상이라고 그랬죠? 감옥. 진축이 이 감옥의 상도 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야? 요거 인축 암합이라는 거 있죠. 인축 암합. 인축 암합은 이거는 뭐야? 이거. 식상고죠. 식상고죠. 식상고하고 뭐하고 싸우는 거야? 관하고. 그러니까 또 식상하고 관하고 투쟁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야? 이것도 이것도 감옥이야. 이거 또 축이 진토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야? 또 식상구가 임묘한 거죠. 식상구가 임묘하고 록이 임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감옥.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 축이 진토로 임묘한 거는 식상구가 또 임묘한 거다. 근데 식상구가 임묘하니까 이것도 감옥의 상이다, 이 말, 감옥의 상. 그래서 이 사주에 감옥의 상이 많고, 그러니까 이미 15세 어린 나이에 감옥에 간다, 이 말, 감옥.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저 좀, 이 법 같은 거 있죠, 법. 특히 형사범이나 경제범, 이런 그 법률에 되게 어떤 죄를 지면, 감옥에 가는데 뭐 대략 뭐 어느 정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그 나라마다 이제 조금씩 그 법이 틀리니까 우리도 그런 법에 대해서 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아들은, 감옥에는 당장, 그러니까 15살짜리가 벌써 15살짜리를 부모 몰래 경찰이 와서 잡아갈 때는 큰 범죄죠, 큰 범죄. 그렇죠? 뭐 작은 범죄 같으면은 부모들한테 얘기를 하고 얘가 이래서 우리가 어지간하면 훈방조치 하잖아요. 15살짜리 어린애니까. 그런데 너무 큰 죄를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15살에 살인죄를 범했으니까 너무 큰 죄를 보니까 이제 얘를 이제 감방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운 무진년이 왔으니까 벌써 사운에 뭐야 인사천 때리는 바람에 아 이때 이제 벌써 인사천이 무진년에 발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당신 아들은 강도 짓을 했고 강도 깡패인데 사람을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아들은 그 깡패고 사람을 죽였는데 한 살인죄니까
한 20년 형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내후년에는 이제 내후년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만 지금 15세니까 17세죠 내후년이면 그렇죠? 이제 지금은 너무 어리니까 형은 뭐 받지 못하지만 내후년 만 이제 16세가 되면 이제 그때 언도를 받는데 한 20년형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20년형이냐? 이 사람은 아마 이제 살인죄가 20년이면 아주 거의 맥시멈으로 때리는 것 같아요. 20년이 그 여건에. 근데 살인죄로 20년 어린애한테 살인죄로 20년 때린다는 거는 이제 최대한 맥시멈으로 때릴 것이다. 근데 왜 맥시멈으로 가장 큰 벌을 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느냐? 이 사람은 무슨 운이 좋다고 그랬어요? 세력에서. 세력에서 보면 금수운이 길하다고 그랬죠? 금수운이 길하다고 그랬는데 사운은 무슨 운이에요? 목화운이잖아, 목화운. 그렇죠. 목화운이니까 반대 세력이죠. 그러니까 운이 이 사람은 운 대운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 대운이 나쁘니까 최대한 언도를 때릴 것이다. 그래서 20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그 17살이 되니까 이제 해서 20년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17살이 되니까. 그러니까 17살 되기까지는 뭐 소년원이나 어디 뭐 이렇게 이제 저기 하고 있다가 이제 데리고 있다가 아마 이제 17살이 되니까 20년 그때 형을 받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린애가 들어가 가지고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난 후에 감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감형이 돼서 10년 후에 추록을 했대요. 20년을 받았지만 이제 10년 지나면 뭐 소년이니까 그게 걔가 뭐 언급길에 가서 그렇게 한 거지 뭐 세상 알고 뭐 그런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생활하다 보면 이제 생활을 잘하고 정신 차리고 뭐 이제 하니까 10년 후에 추록을 했는데 그럼 왜 10년 후에 추록했을까? 그러면 이제 10년 후에 왜 이 사람이 추록이 됐나 그것도 알아봐야죠. 10년 후가 무슨 운이냐면 신은 경진년이야. 자, 무슨 운이 좋다고 그랬어요? 금수운이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이런 거는 이제 추록하고 뭐 이렇게 언도 받고 할 때 좀 이 운을 갖고 우리가 대조를 시키면 돼. 운이 나쁘면 최대한 받을 것이고 또 언제 나오느냐? 운이 좋을 때 나오는 거야. 운이 좋을 때. 그래서 신운이니까 뭐야 무슨 이건 금수운이죠. 금수운이야. 경진년은 또 금수운이잖아. 금수운. 또 얘들이 축토가 진토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진년에는 갑경총 하면은 이제 관하고 내가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금수운인 좋은 운이 오니까 10년 후에 그 추록이 됐다. 모범수로 이제 추록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 보면은 참 아주 그 묘합니다. 묘해.